15장 배치 대 온라인 러닝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러닝은 우리가 실제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습으로 진행할 그 내용인데, 배치 러닝은 데이터를 몰아서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러닝은 다른 말로는 이제 스트림 러닝 혹은 미니 배치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잘라서 몇 개로 나눠서 러닝을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다 우리가 다음 실습 시간에 진행해서 이것이 컴퓨터 자원에 소비하는 정도의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 Gradient Descent입니다. 이건 우리 시즌1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보통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가 레지듀얼 에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형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제일 낮은 지점,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지점을 찾아야겠죠. 여기를 찾아야지 가장 좋은 모형이죠. 에러가 가장 작은 지점. 지금 보면 세터 1, 세터 2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터라고 하는 것은 뭐 별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1부터 X10까지 10개의 variable 변수가 있고, X1부터 X10에 대응하는 베타1부터 베타10까지의 코이피션트가 있다. 그럼 우리가 베타1부터 베타10에 이르는 10개의 코이피션트의 최적의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베타 값들을 조금씩 바꿔줘 보는 거죠. 조금씩 바꿔주는데, 바꾸는 방식을 이렇게 듬성듬성,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듬성듬성 바꿀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조금씩 바꿔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바꾸는 정도가 세타, 이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스트, 이걸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타 값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최적의 값으로 돌아가는지, 최적의 베타들, 그죠? 이상적인 베타 1부터 베타 10까지 구하는지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피치 스케일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를 사전 전 처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X1부터 X10까지 값이 있는데, 그 X1은 뭐 1, 2, 3, 4, 5, 6 정도 수준이고, X2는 뭐 10, 20, 30, 40, X3는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00만 단위, 10단위, 뭐 1단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우리 이 베타 값들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베타 값을 조금 바꾸는 것이 X1의 경우에는 1, 2, 3, 4 수준일 때는 요 간단히 개념이니까 한번 말씀을 1분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X1의 데이터의 피처라고 보통 합니다. 피처들이 얘는 1, 2, 3 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X2 피처 얘는 뭐 100만 뭐 있고, 그다음에 200만 뭐 300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X1 앞에는 베타1이 하나 붙어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최적의 베타를 구하는 것이고, X2는 베타2가 붙어 있는 거죠. 최적의 베타2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타1과 베타2를 공히 0.1만큼 바꿨다. 그죠? 0.1만큼 바꿨는데, 그 0.1이 X1에 미치는 영향과 X2의 값들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X1 같은 경우에는 1의 0.1이 이 variable 피처 값의 10분의 1인데, 얘는 100만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1, 2, 3이라고 하는 값들과 100만, 200만, 300만의 값들을 서로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제일 통일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간단한 방법은 두 가지. 레인지거나 레인지, divide by 레인지 에서 평균값을 구해내거나,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누거나, 이건 우리 Z스코어죠.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다. 그죠? 둘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통계학 시간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X1 값들이 이런 식으로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레인지로 이렇게 통일한 거고, 그리고 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로 통일한 거죠. 이렇게 하면 값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죠? 똑같은 100만 단위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1이든 2든 다 똑같은 기준으로 통일이 되죠. 그죠? 17장에서 다루는 것은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리니어, 난 리니어, 앙상블 돼 있는데, 리니어 뭐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리니어 메서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스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시즌1에서 다 다뤘던 주제인데 시즌2에서는 좀 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리니어 메서드는 K-Nearest Neighbor. 요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스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등등.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트리 이것도 예제를 다 볼 겁니다. 앙상블은 부스팅과 패깅 이것도 마찬가지 예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언슈퍼바이저는 두 가지 클러스터링과 PCA 시즌1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시즌2에서 아주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다룰 겁니다.